네, 저는 조선대학교 항공우주학과에서 온 권성철이고요. 현재 박사과정 이제 3년차에 접어든 이제 노땅이라면 노땅인 젊다면 젊은 학생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옆에 친구는요?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온 소홍주입니다. 네. 뭐 석사 과정 졸업했고 이제 위성 운용 준비를 위해 이제 학교에 남아서 좀 지상 운용 준비 만전히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큐브 위성 경영대회 같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서 지금 이제 대표로 오신 격이잖아요. 각 학교에서 만드신 큐브 위성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간략하게 저희 큐브 위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큐브 위성의 이름은 스텝 큐브랩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스텝이라는 게 이제 한 발자국을 의미하는 거고 이 큐브는 저희가 알다시피 그 큐브 위성을 지칭을 하고 랩이라는 것은 이제 실험실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우주에서의 뭔가 실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첫걸음 이런. 네, 학생들의 우주를 향한 첫걸음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대학교는 어떤 큐브 위성을? 저희 위성 이름은 CNUSL1이고 이제 태양도 실험을 위해서 개발한 그 큐브 위성입니다. 이제 주 목표는 이제 태양도 그 펼친 게 이제 메인 임무고 이제 태양도시 펼쳐졌을 때 위성의 자세 변화나 이런 데이터 획득 및 최종적으로는 이제 위성의 그 지구 재진을 통해서 그럼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재진이 그런 미션을 중점으로. 아, 이름이 이제 아까 조선대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충남대 큐브 위성 이름은 뜻이 어떤 걸까요? 이제 CN은 저희 충남대 이름이고 이제 네. 세일은 이제 솔라세일. 아, 셀 솔라세일이요? 솔라세일의 이름을 합쳐서 CN1세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큐브 위성 이제 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몇 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제 최종적으로 개발을 한 친구들은 11명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이제 대부분이 다 취업을 하고 현재 박사과정으로 2명이 남아있고 석사과정 1명이 총 3명이 남았습니다. 아, 충남대 같은 경우는 총 몇 분이 개발을 하셨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수님 제외하고 이제 총 9명이 이제 개발에 참여했고 지금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졸업해서 각자 취업하고 이제 제가 남아서 이제 혼자 남아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아, 네. 그러면 그 큐브 위성 개발한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항공우주 전공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학교 내에서 뭐 좀 섞여 있는지요 전공이? 먼저 저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큐브 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일 떠오른 이슈가 컨소시움. 네, 다른 곳과 같이 컨소시움을 하는 게 그때 화제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 있는 업체와 하나의 부품을 개발을 하고 카이스트에서도 개발한 걸 저희 같이 조립을 하고 한국 폴리텍 대학에서 개발한 것도 저희가 같이 싣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탑재체랑 저희 위성 시스템을 그러니까 총 제작 업체라든지 아니면 밀링, 가공 이런 업체라든지 포함을 하면 거의 한 10군데 이상이랑 같이 컨소시엄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었었고요. 실제로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뭐 소프트웨어 코딩이라든지 전기적인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같은 학교 다른 과 학생을 섭외를 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아, 충남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희는 이제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전부 항공우주공학과 학생들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럼 각 큐브 위성의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발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는데 개발은 언제 완료된 건지? 저희는 2014년 말에 이제 최종 환경 시험까지 완료를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네덜란드 이제 발사체를 주관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ISIS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지금 수납되어 있습니다. 충대 큐브 위성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도 2014년에서 2015년쯤 이제 개발 완료했고 지금 이제 조선대와 마찬가지로 이제 발사 대행 업체에 이제 현재 보관 상태에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해외 발사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해외 발사체 사정에 의해서 좀 이렇게 연기가 되고 좀 미뤄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2년 동안 놔둬도 큐브 위성은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업체랑 이제 화상 통화를 해가지고
이제 헬스 체크라고 해가지고 위성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 부분을 저희가 먼저 절차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주면 그쪽에서는 이제 화상 통화를 통해 하나씩 보여주면서 네. 저희랑 체크를 해가면서 아 이거는 지금 어떻다 어떻다라고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간격으로 그걸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대형 위성이라고 하면 이제 발사를 앞두기 전까지 한 달마다 이런 SOH라고 해가지고 헬스 체크를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이다 뭐 학교이고 뭐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뭐 다시 갖고 와서 다시 교체하고 다시 보내야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아직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거나 들고 오거나 해야겠죠. 일단 이제 큐브 위성 만드는 과정이 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어요. 아 큐브 위성 만들어야지. 근데 학생들이 사실 정보도 많이 없을 거고 인공위성을 처음 접할 텐데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뭐부터 시작을 했는지 되게 궁금해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학부생 수준에서 이런 큐브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제약도 있고 사실 모르면 무식하다고 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막 제시를 하면 교수님이 실현 가능한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션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정확하게 미션이 어떤 거였어요? 네, 저희 미션은 이제 국내 또는 산학연에서 이제 기존에 수행되었던 이런 다양한 연구 중에서 이제 논문 또는 연구 실적으로만 그친 것들이 이제 되게 많잖아요. 네. 이제 지원 받았는데 네. 논문으로만 남아 있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주에 적응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대형 위성에도 적용 가능한 이런 핵심 기술들을 저희가 몇 개 이제 선정을 하고 네.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향후 미래, 이제 우주 또는 미래에 적용 가능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작은 위성이지만 저희가 총 다섯 개의 탑재체를 싣고서 우주에서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충남대는 제가 아까 들었을 때 가장 딱 귀에 들었던 게 도시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배에 띄우는 그 돛을 말하는 거죠. 배에서 이제 바람 맞아서 가는 그런 돛. 그런 건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태양 도시라는 게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제 태양풍이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추진하는 장치인데 현재 해외에서는 이제 이에 관해서 뭐 라이세일이나 이런 위성들을 발사해서 실제 시험하고 한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겠네요. 이것도. 예. 네. 국내 이제 최초로 이제 태양도 이제 실증 위성을 한번 개발하고자 이런. 그 사이즈가 얼마나 지금 막 접혀 있어서 제가 사이즈를 모르겠는데. 예. 이제 접혀서 다 펼치면 이제 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와, 상당히 큰데요? 예. 그러면은 뭐 2 곱하기 2라는 거죠? 예. 2미터 곱하기 2미터. 예. 아. 근데 지금 다 이렇게 다 붙여 있잖아요. 예. 우주에 가서 그게 어떻게 펼쳐지죠? 이건 지금 현재 고정 닫아놓으려고 네. 고정해놓으려고 이거 해놓은 이 좀 바 있는데 좀 네. 붙여놓은 거고 이제 우주에서는 그럼 우주에서는 네. 이제 잠시만 네. 물건을 갖고 오셨네요. 꺼내야. 우주에서는 이제 이거 저기 태양 패널로 이제 이게 이제 태양 돛에 들어간 태양 돛 이제 가리고 있는 태양 패널인데 이걸로 이제 위성 지상국에서 명령을 주면 이게 펼쳐지면 이게 먼저 태양 패널이 펼쳐지고 그 다음에 돛이 펼쳐지는 구조로 이렇게 딸려서 설계했습니다. 올라오는 그런 개념인가요? 딸려서 올라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명령 위성에서 지상에서 명령을 주면 네. 이제 위성이 태양 패널이 먼저 펼쳐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이 있어서 여기 네. 저항 열을 받으면 받아 실을 끊으면 이제 아. 이게 태엽처럼 감겨 있거든요. 네. 갑자기 탁 풀려서 네. 이 태양 도시랑 네. 이 부분에 연결돼 있어서 네. 그게 갑자기 확 펼쳐지면서 확 펼쳐지는. 아. 근데 그게 혹시 그 자 아닌가요? 예, 자 왔습니다. 줄자. 예. 네, 그럼 이게 지금 저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갖고 온 줄자예요? 아니 실제로 큐브 위성에? 실제로도 큐브 위성에 사용되었습니다. 아, 줄자를 그냥 사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 이제 아. 안테나도 활용했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되게 신기하네요. 전 줄자가 우주에서 저렇게 활용될 줄 몰랐는데. 아, 그럼 아까 또 얘기가 이제 태양돈 말고 지구에 재진입해서 뭔가 이렇게 없애게 하는 것도 이제 실험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럼 그게 이제 최종 미션입니다. 이제 최종 기오르빗이라고 이제 네. 지구 재진입해서 우주 쓰레기를 없애고자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까 제가 안전 쳐봤는데 이쪽은 이제 재진입을 해서 우주 쓰레기를 없앤다. 그럼 이제 조선대 키부셋은 수명이 다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저희는 수명 이후의 일은 저희는 잘 모르나요? 이제 우주에 맡기고 우주에 맡기는 걸로 네, 우주에 맡기는 걸로 수명이 그럼 몇 저희는 임무 수명 기간은 1년인데 네. 이제 실제로 다른 나라의 그런 큐비성을 보게 되면 임무 수명이 1년이더라도 뭐 5년, 7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잘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저희도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대는 혹시 임무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일단 3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가장 걱정되는 점은 이제 태양도를 펼쳤을 때 그 그 잘 명렬 그 위성이 이제 제대로 위성이 제대로 제어 부분은 구성해놨지만 이제 어떻게 잘 펼쳐질까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잘 펼쳐졌다가 지구로 오는 게 걱정인 건가요? 잘 펼쳐지고 나서 이제 이후에 통신하는 부분을 이제 잘 될지 아, 태양도 좀... 너무 크니까 혹시 통신이 막히거나 이런 예, 그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인데 아... 그러면 아까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제 교수님이 도와주셨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큐브 유성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있나요? 그 당시에는 거의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거의 해외 논문이나 그런 설계 자료들을 찾아봐야 했습니다. 이 관제는 누가예요? 저희는 3명 남았다. 딱 3명 남았거든요. 네. 근데 그 3명 중에서도 한 명이 이제 또 졸업해요. 그 병역 특례를 네. 위해서 다른 업체로 이제 가야 돼요. 두 명 남는 거예요? 두 명이 남아서 그 두 명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는 관제가 뭐 3개월 이상이니까 이제, 그 네.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지구 재진입이 목표일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렇게 길게는 안 갈 텐데 여기는 뭐 3년씩 살고 4년씩 살면 어떡하려고. 저희도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탑재는 5개고 네. 그거에 대한 궤도 데이터만 획득을 하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성공 기준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 받으면 오케이. 그럼 이제 관제 안 해? 가끔씩 뭐 학교 놀러 가면 한 번씩 보고 아.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 누가 결정해? 언제쯤 지구 재진입을 딱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 누가 결정한다라기보다 이제 저희는 좀 위성 배터리 상태 체크하면서 네. 그럼 일단 도시 잘 중심으로 펼쳐지고? 이제 메인은 이제 결국 도시 펼쳐지느냐 마느냐 네. 맞냐라 이게 도슬 펼치고 촬영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베이직한 미션 성공이고 이제 그 부수적으로 이제 뭐 각종 그 펼쳐졌을 때 궤도 데이터라든가 뭐 위성 자세 데이터 획득하고 그게 좀 부수적이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위성 재진입 명령까지 그럼 추진제가 있는 거네요? 추진제는 따로 없고 근데 이제 어떻게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제가 아는 걸로 이제 자세를 이제 지구 쪽으로 향하면 도시 이제 향 도시 있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지구 궤도 예. 그럼 이제 관제하려면 다 안테나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럼 안테나를 어떻게 다 만든 거예요, 학생들이? 아, 그 부분은 이제 외부 업체에서 구매해서 이제 저 공사는 뭐 직접 했습니다. 조선대에서도 이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하드웨어 부품을 하나하나 다 사서 하나하나 정기적으로, 기기적으로 다 인터페이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고 철탑 같은 경우도 세워야 되는데 철탑도 저희가 직접 포크레인만 아저씨만 섭외를 해서 포크레인 아저씨 일당 드리고 아저씨가 철탑을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일일이 조이고 하나씩 올라가서 조이고 뭐 저희가 콘크리트도 저희가 부어서 콘크리트도 저희가 바르고 아까 돈이 없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큐브 이성 만드는데 얼마 드셨어요? 아까? 일단 지원받은 비용은 1.7억입니다. 1.7억. 어, 똑같이 지원받았겠네요. 네, 네. 네. 실제로 들어간 돈은 생각하기에 얼마? 공식적으로는 1.7억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네. 이제 공식적인 건데요. 아, 네. 그래도 하다 보면 또 하다 괜찮아요. 보면 사실 네. 이제 사비도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네.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조금 있고
사실 또 그런 개발비에는 뭐 밥 먹는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예, 순수하게 개발 비용으로만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밥은 다 누가 사주셨나요? 교수님이 사주셨나요? 교수님도 이제 많이 저희 사주시고 저희도 이제 앵벌이를 좀 떠가지고 아니, 방송님만 보자. 아, 방송님. 앵벌이 말고 아르바이트를 예. 뭐 과외를 한다라든지 또는 주말에 같이 어디 가서 방송용으로 써야 되죠?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 그 농사 활동 농활 뭐 이런 도와드리고 이제 조금 그런 것도 뭐 하고 뭐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했던 것 같습니다. 큐브이성을 처음 시작을 해서 이제 발사를 앞두고 계신데 지금 소감은 어떠실지 물론 2년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이제 곧 이제 하반기에는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떠신지. 네,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제 저희가 막 만들어서 그때 그 충만한 기운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하면 정말 짜릿한 기분을 느꼈을 텐데 이 사람이 2년을 계속 한다 만다 한다 만다라고 하니까 계속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도 저희 이제 사실 다른 일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달 탐사 과제 일도 했고 다른 연구도 해야 되니까 실제 다른 연구도 해오다가 발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제 좀 쏘는구나. 좀 시원한 기분? 시원한 기분. 약간 시원한 기분입니다. 친구는 저도 솔직히 이제 막 언제 쏜다 계속 쏜다 하다 미뤄지기만 하니까 이거 도대체 언제 쏘는 거야 진짜 좀 기분이 좀 그랬죠. 이제 쏜다 하니까 이제 좀 그래도 좀 후련하긴 합니다. 솔직히 다들 막 설레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둘 다 후련한 쪽, 시원한 쪽이 좀 더 강하네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발사체를 가지고 있었으면 아무래도 이런 걸 좀 얽매이진 않았을 건데 이런 점은 좀 그렇죠. 아쉽죠. 해외 상황에서 그 의존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마음 같지는 않아가지고 뭐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큐브이사에 관심 갖고 있는 어떤 후배들이나 어떤 학생들한테 참여해본 경험자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이 큐브이성을 개발하기 전에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기술을 배워야 될지 정말 이 시대에 갖고 있는 모든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큐브이성이라는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더군다나 이런 부분을 개발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잖아요. 어디에서도 이런 거를 개발할 수가 없는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개발을 하고 나갔던 친구들도 전부 다 이런 관련 방산업체나 우주개발업체로 다 취직을 잘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다음 세대들이 이거를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특권이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희생도 많이 있었을 거고 시간도 바빴을 거고 아까 말한 대로 사비도 털어가면서 밥도 사 먹으면서 해야 됐을 텐데 그런 걸 다 능가할 만큼 얻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제로 개발할 수 있는 경험은 연구소나 이런 데를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원래는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한 학생 때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그 위에 이제 갔을 때 좀 더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죠. 너 친구는 어땠어요? 좀 뒤늦게 참여는 했지만 그래도 큐브 이성 이런 만드는 거에 참여를 함으로써 좀 어떤 느낌이었죠? 사실 그 위성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그 대학교 수준에서는 쉽게 해보지 못할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성에 관심이 있다면 있으면 그래도 직접 큐브이성의 목적이 이제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뭐 소형위성 학생들 위해서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 개발된 게 최초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위성 개발에 모든 걸 경험해보진 못해도 이제 좀 이제 열진공시험, 뭐 진동시험, 이제 뭐 실제 통신시험 통해서 이제 실제 위성 교신, 파필 테스트를 통해서 뭐 위성 교신시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하면서 위성이 해야 되는 과정들 과정들을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개괄적인 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두 분도 서로 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같이 큐브 위성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대학끼리 좀 협력을 하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지상국 직접 공사한 것도 좀 조선대하고 이제 좀 좀 얘기 제가 도움을 줬죠. 좀 도움 받기도 하고 좀 얘기 네. 경험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아, 저 공유를 하는군요. 네, 제가 콘크리트도 다 하고 하시니까. 네. 더 많은 경험을 네. 공유를 하고. 그럼 큐브 위성 개발하면서 가장 보람 있거나 이제 좋았던 점은 언제가 일까요? 막 다 모든 개발을 완료했을 때? 네, 아무래도 모든 환경 시험을 통과를 다 하고 네. 그 이후에도 얘가 멀쩡하게 작동을 한다. 네. 라는 신호를 봤을 때 네. 막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같았을까요? 저 비슷한데 이제 네. 뭐 한 시험 하나 성공할 때 태양도 시험 성공할 네. 때 그리고 이제 뭐 열진공 시험, 네. 열진공 시험, 진동 시험 그리고 각각 시험 각각 성공할 때 뭐 통신 시험까지 성공할 때 네. 그때 그럴 때 이제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요, 그러면? 위성 통신기랑 이제 지상 통신 장비랑 네. 통신하다 갑자기 안 될 때 그럴 때는 네. 좀 되다가 안 될 때 이제 그때가 안 될 때가 가장 힘들죠. 네. 첨속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맨날 네. 며칠씩 잠을 못 자고 네. 낮밤이 바뀌고 네. 밥을 먹는 시간이 바뀌는 게 네. 힘들지 않았나. 네, 결국에는 모든 문제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을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부분이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발 기간에 혹시 압박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제까지 네. 개발은 했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개발 기간에. 네, 이제 개발 기간도 저희가 환경 시험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환경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랑 이미 약속을 한 그런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아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군요. 그래서 기한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후배들도 이제 큐브 위성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참여를 한다. 근데 그건 학생들은 얘긴 거고 이제 참여해본 이제 당사자로서 학생 말고 이거를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줬으면 하는 이제 전국 관계자나 다른 분들한테 이런 게 좀 많이 지원이 되면 후배들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 때는 못 해주셨지만 네. 뭐 후배들은 네.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제 발사 이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이 금액이 책정된 부분은 개발일 비용에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사 캠페인 그리고 발사 이후에 운영을 위한 부분도 같이 일정과 비용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면 좀 더 완성된 프로젝트로 진행을 완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이 말씀은 발사할 때 지금 아무도 안 가신다는 말씀인지? 네, 이제 결국에는 발사장에 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로 귀결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두 분 다 발사할 때는 어디 계세요? 저는 이제 네. 제 학교 지상국에서 교신 준비하고 있어야죠. 성철군도? 교신 준비를 하면서 그냥 한국에 있는 네, 그 대신에 이제 같이 개발했던 친구들이 이제 같이 피땀 흘렸던 친구들이 네.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모여서 학교에 모여서 네. 지상국에 모여서 맥주 한 두 짝씩 놓고 이제 네. 네, 성공을 기원하며 네, 성공을 네. 기원하면서 네,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좀 아쉽네요. 이왕이면 좀 개발도 다 끝나고 발사하고 또 발사가 또 끝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관제를 또 해야 되고 또 일정 기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떤 이렇게 뭐 예산도 투입되고 관심도 더 있고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아, 그 젊은 우리 학생들한테 좀 더 기운을 주고 또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게끔 좀 우리 이렇게 어른들도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